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의 곡을 아시죠? 정말 아는 건 아니겠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옛날 노래한다고 제 나이를 의심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곡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86년도에 발표된 곡이에요. 이진관 씨가 부르셨다고 해요. 근데 그 노랫말의 처음 두 구절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 미완성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완성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이 완성의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면 의욕이 떨어지고 말겠죠. 그런데 이 노래는 세상을 향해서 인생은 그 본질 자체가 미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인생은 유한하고 불안정하며 영원한 미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금 나누었던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이 화자의 깨달음은 절망으로 가기보다 미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인데, 미완성이긴 하나 그래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알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없더라도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꿋꿋이 잘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불완전성이 오히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잘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과 기대로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난달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43.5%가 만성적인 울분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젊은 연령대에서 더 현저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울분이라는 감정은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감정이라고 해요. 유명한 외국 그 학자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울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감정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노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해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들 때, 그때 이 분노와 함께 답답한 우리 함께 발생해서 울분이라는 복합감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공정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내면의 신념이 망가지면서 울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울분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특히 어린 시절이 강한데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무효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에게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수고와 성과가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 때, 즉 내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울분이라는 무서운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왜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이처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수 이진관 씨가 인생의 미완성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들, 우리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37살이 됐을 때 멀쩡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의 갑작스런 일이 닥치게 되는데, 그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부모와 아내와 형제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3년간 혹독한 추위와 중노동, 굶주림, 고문, 핍박, 질병, 모욕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의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삶의 의지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 얘기를 해도 듣지 않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바닥에 싼 배설물을 위에 그냥 누워가지고는 그냥 의욕 없이 그냥 있다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버틴 사람들의 육체적으로 특별히 강건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랭클 박사도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깊이 잃고 나가서 이 참혹한 실상을 바깥 세상에 알릴 것이다. 결국에 아내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여동생하고 자신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이 일을 전하게 되었죠. 삶의 이유를 찾아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물한 컵이 배급됐는데 물한컵 그냥 마셔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반만 마시고 반은 남겨서 얼굴을 씻는데 사용을 하고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삶의 목적, 이유를 찾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누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가 충족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만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인 AD 57년경에 겨울에 고린도에 머물던 중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20장에 바울이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헬라에 머물렀다는데 그때 주로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독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래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로마로 들어가서 개척됐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만든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림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로마에서 쫓겨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는 추방령이 효력도 중단되어서 일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래 유대인 중심이었던 교회가 유대인들이 빠지면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고 그 상태에서 일부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배경의 성도들 간의 신앙관 차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더라도 그들이 지켜왔었던 구약의 율법과 전통은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한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행해왔었던 그릇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영적인 변화만을 중요시하고 육적인 것은 경시하고 도외시했던 영지주의에 가까운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상반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동일한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만 지키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율법 외에 있는 규범과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법이나 로마의 조세제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과 행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바탕에 있는 두 신앙관, 즉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쭉 전개하고 13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사회 제도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에서 1등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의 법과 사회상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만 하는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떻게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모든 감각의 스위치를 끄고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가? 하반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원에서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 지불되어야 할 죽음의 몫을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의 분량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더 성취되어야만 하는, 우리가 더 누려야 되는 구원의 분량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음녀라고도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집중적으로 보도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14장이 나오고 16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완전히 멸망된 게 나온 다음에 17장, 18장이 나와가지고 또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시작됐던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혀왔던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심판받고 멸절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묶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단의 계획과 그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론적인 긴장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발판 삼아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는 이 경계적 삶의 자리에 부르심 받은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의 어정쩡한 자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완성의 경계적인 불안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완성되고 안정감 있고 뭔가 확실한 상태가 되어야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또 역경을 이겨낼 힘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상태에서 종말을 마냥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실들은 이러한 우리의 부정적인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 땅에서의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위협이 되고 불안한 것이었지만 그 불안함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제국 로마와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로마 화재 사건의 배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받고 쫓기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산채로 동물에게 먹히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은 로마를 굴복시키게 되죠.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자처했던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곧 이 땅을 이길 힘이 된 것입니다. 19세기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나 시티 스터드 같은 그러니까 자신이 영국에서 아주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엘리트 집안의 엘리트 자제였었는데 그런 자신의 특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던 위대한 선교사들의 헌신 속에서 19세기 중국은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고 주계 장막이 펼쳐지면서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자 세계교회는 중국교회가 사라졌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베일이 벗겨지자 세계교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기나긴 암흑기 동안 중국의 지하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중국 정부가 교회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죠. 심지어 삼자교회까지 탄압하고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허용된 교회. 삼자교회 30%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독립을 막기 위하여서 아예 막혀있는 곳들, 그렇죠? 위구르나 닝샤나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인권유린의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하죠.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작년 12월에 중국 스촨성에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의 왕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목사님을 포함한 리더십 10여 명이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견했던 이 왕이 목사님이 미리 글을 써서 본인이 만약에 구금되고 나서 72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이라는 것이죠. 작년 12월에 막 기사로 보도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전문이 좀 길어서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목사로서 나의 불복종은 복음이 명령하는 일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은 우리에게 큰 불복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에 불복종하는 목표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불복종하고 신체적으로 고난을 겪음으로써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며 영광의 왕이 계신다는 진리를 세상에 증언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풀려나기를 거부했어요. 자신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마음은 나에게 없다.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로 고발당하고 체포당했지만 자신은 중국의 제도나 법률을 바꿀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행되는 이 악의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 나는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며 감옥에 갇히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중국 지하교회는 가정교회로 더욱 부흥할 것이라고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영원의 관점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것입니다. 또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로 행위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광명한 빛으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반대로 더욱더 어둠에 익숙해지고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어둠에 속한 일들, 그러니까 어두울 때, 남이 보지 않을 때나 할 만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에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비춰서 환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세상 속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빛으로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16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마치 빛을 어둠에 비추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비춰져 있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의 빛이 없이는 각자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둠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빛처럼 빛나는 환한 그런 진리의 행위가 그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 그때 우리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CGN TV에 나온 칩 잉그램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 설교 시리즈 첫 설교를 봤습니다. 칩 잉그램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에 다니는 한 소녀와의 대화를 소개하는데요. 그 아이가 그 당시에 15세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 후에 그 아이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동성애자 친구에게 그 친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든지 제 신앙을 포기하든지 정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참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자란 시대에는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았었지만 현재 미국의 청소년들은 관계와 진리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고 그리고 각자가 다 다른 진리를 갖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무엇을 주장한다면 그건 당신의 진리지 나의 진리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칩 잉그램 목사님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전했지만 이제는 은혜를 통해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기독교 변증의 도구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고의 채널은 도구는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것을 세상이 경험하고 볼 수 있을 때에야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서빙고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할머니하고 6, 7세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 손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좀 두 사람 간에 티격태격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치껏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빨리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제 임직식이 있었거든요.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늑장 부려서 늦었나 봐요. 그것에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던 중에 제가 갔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땐 절대 늦지 않았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손녀가 바로 대꾸합니다. 그럼 할머니나 빨리 오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되게 늘 그랬다는 듯이 그냥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할머니한테 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혼자만 생각하고 우리 애들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예, 막 그렇게 그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기존의 질서와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만 하면 좀 다르게 봐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오시면 집에서 꽤 멀리 차 공유주차장에 대시고서 걸어오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걸을 때 불편하시거든요. 오실 때 나 뭐 왕약고가 피야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 가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랑 쭉 걸어서 집에까지 아버지를 이제 배웅해서 같이 왔어요. 오는 길에 제가 자주 가던 만화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냐 하면서 말고 가냐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피던 담배를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선생님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랬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봐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봐 주잖아요. 너도? 이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어떤 기대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나 교회 다녀 한다면 그래서 뭐? 이러겠죠. 우리는 존재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표현할 수 없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없으면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시간과 노력들은 아무런 결실도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편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도 우리와 같이 진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허망한 데 종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시던 아버지를 눈물로 설득해서 아버지 학교에 등록시켜드렸어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시던 아버지께서 첫날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학교의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하셨어요. 평생 안 하던 아내와 데이트하기, 아들과 대화하기 뭐 이런 숙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제 아버지 너무 무서워했었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제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신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견고한 진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랬었는데 교회 다닌 것을 거부하시고 매일같이 술 드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기도 하셨던 그 저희 아버지 안에, 그분 안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에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장애인이어서 손가락 지나가는데도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못 누리시는 거예요. 왜냐, 경험한 적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계기도 없고, 용기도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방법을 알게 되고 이유가 생기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지 몰라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분별하고 실천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게 될 거예요. 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런 삶의 방식이 있구나. 이런 일이 닥쳐도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용서해 줄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 셋째로 주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일과 대조되는 일입니다. 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취하셔야만 하는 영광과 지위와 권위와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엉뚱한 것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 관심과 찬양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른 것을 채우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대상에게 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그 무슨 일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투영한 대상일 뿐이죠. 결국에 우상을 따른다는 것,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정욕을 위해 수고하고 정욕을 의지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성취와 소유에 대한 동기는 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갈망하니까 아 이거 해야지, 이거 얻어야지, 이거 가져야지, 이거 사야지. 어떤 동기를, 짧은 만족에 대한 동기를 줄 수는 있지만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빈곤함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상태 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상태 인간은 자유스럽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욕망과 죄의 유혹과 같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지려들 자유케 할 거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얘기했어요. 우린 자유하다. 우린 누구 종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네가 뭔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 그것에서 자유롭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를 묶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좋은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욥은 성경 가운데 고난의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헌 가운데 최고의 고난의 아이콘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근데 그가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가 주님 뵙기를 고대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차 내가 죽어서 자신의 육체의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 올라가서 그분을 배울 것인데 그분을 배울 때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는 인생의 미완성 가운데에서도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서 나눴어요. 시기를 분별하고 행위를 분별하고 주인을 분별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담대히 나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예전에도 조금 나눴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삶을 가치 있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었어요. 그 이유가 사랑을 실천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의 이 빈약한 정체성의 구멍을 메울 것을 찾는 몸부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서 나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수고했었던 게 참 많았죠. 중고등학교 때는 환경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서 열리는 포럼에도 참석을 하고 고등학교 때에도 길 가다 친구가 쓰레기 버리면은 야 주워 이랬어요. 되게 싫었겠죠. 친구도 너무 고마워요. 그랬었어요. 그 고2 때는 당시에 이제 동강 댐 건설이 이슈였는데 혼자만 학교에서 서명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떵댐 건설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운동하시는 분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그거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키지도 않는데 막 혼자만 그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가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의 좌절과 철없던 시절에 있었던 사랑의 실패가 저를 너무나 쉽게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했던 저의 열심들은 작은 위기에도 마치 모래로 지은 집처럼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방황 가운데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전역을 했어요. 군대에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막 암담해서 그나마 막 그 나가면 수능 봐야지 하면서 디딤돌 개념원리 수학을 풀 때에만 막 안심을 하고 막 할 거야 난 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주세요. 이거라도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는 걸 제발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인생을 다 바칠게요.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했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더 시간이 지나서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제가, 철없던 제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된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아,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그 계획 안에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제 인생이 부족했던 그 가치의 용량을 채워주고 살아야 할 이유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름에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캄캄한 우주 속에서 넓은 그 비어있는 우주 공간 가운데 홀로 있는 별들도 가만히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정교한 시계바늘처럼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도 주님의 계획과 보호하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난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다 봤어. 그때 내가 다 알았어. 그때 난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었어. 난 너에게 이것을 준비해주고 있었어.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미완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 계실지라도 우리 삶의 진짜 의미를 아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산소망과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도우실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